네, 오늘 말씀 사사기 20장 말씀이죠. 사사기 20장 8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8절로부터 16절까지. 8절로부터 16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앗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앗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앗 사람들 곧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앗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요 그 외에 기브앗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8절에 그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서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들어가지 말고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로 모여서 베냐민 자손 안에서 일어난 악을 대적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 악을 대적하고자 할때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고자 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에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서 그들을 대적하게 합니다. 여러분,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은 무엇을 말하죠? 10분의 1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제비를 뽑아요. 그 제비를 뽑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제비를 뽑는 것을 통해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의 300용사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뽑아서 300명에 이르게 한 거예요. 어떤 것들이 이를 때 그것이 그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그 일을 하게 됩니다. 아간이 범죄했을 때도 제비를 뽑다 보니까 아간에 이르게 되더라는 것. 이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그 악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 일을 사용하신다는 건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전쟁을 나갈 때도 그 전쟁은 하나님이 지정해서 뽑은 사람을 통해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악을 대적하는 일에 그 10의 1을 뽑아서 그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로 하여금 그 망령된 행한 일을 징계하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럼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징계를 위해서 준비하신 한 10분의 1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어떤 율법의 제사나 어떤 재물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사람을 지정하셨다고 말하는데 그한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8장 28절에 30절을 보니까 많은 자들로 그의 형제가 되기 위해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다. 그첫 것으로 드려졌고 맏아들이 되어지게 했고 한 명을 지정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그 악을 대적하게 하는 사람은 주님이 뽑으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악을 징계하고 대적해서 무너뜨리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 한 사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자기 장막에 들어가지 말고 모두가 합심해서 이 일을 하게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되어지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단 하나의 생명의 길이 되어졌고 공의로서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심판주가 되셨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한 통치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진리, 그 교회의 머리가 되게 했다는 얘기는 한 통치권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 통치권. 그 이유는 바로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다. 자, 이 이스라엘이 베냐민 자손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로 모이고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10의 1이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대적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죄악된 악행을 대적하고 그의 나라 이스라엘을 온전히 하나로 되어지게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게끔 하는 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안에서 무엇을 제거하는 거야? 악을 제거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우는 걸 말하고 있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세울 때 그 악을 제거하는 거룩한 몸, 거룩한 교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이스라엘로 볼 때는 그들에게는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것으로 보지만 성경 전체가 주는 의미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육체의 백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것,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잠언서 16장 33절에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제비는 사람이 뽑는데 그 모든 것을 작정하신 여호와가 그렇게 되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영적인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그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의 백성, 그의 교회, 그의 나라가 된 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졌다면,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면 하나같이 합심하여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 누구와 한 마음 한 뜻,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악을 대적하고 그리고 의로 그리스도의 교회 몸을 세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교회가 됐다면, 그의 성전이 되었다면, 그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 악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모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모인 거예요? 미츠바에 그들이 모였다 그랬죠. 미츠바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모인 거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총회가 그곳에 모여진 것은 바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여진 것이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세워진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되냐면 악을 제거하고 악을 대적하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악을 제거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의 단 한 분 구원이신 여호와인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은 모든 주위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어진 우리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한 분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즉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대적하여 다 몰아내고 그리스도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 내가 교회다라고 말하려면,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지고 있다면 그 모임은 무엇을 위해서 모여져야 되냐 하면 바로 죄악을 대적하는 일을 위해서 모여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절대 악이 주장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에 대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된 자들 안에는 오직 무엇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만.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말씀 찾아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진 교회 안에서는 당연히 심판이나 판단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임 속에 일어나야 되는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정죄함에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아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인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케 될 때에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서로 나타내고 사랑이 나타날 때 그 사랑이 온전해진다고 말한 거, 바로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지는 것은 교회 안에서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임 속에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그 안에서는 죄가 관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역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안에서는 은혜와 사랑만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로 모인 자들 속에서는 당연히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을 우리가 유념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비 뽑힌 자로서, 하나님이 지정한 자로서 자신을 드린 그 십자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죄사함을 얻은 자로서 다른 사람들도 정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했을 때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이 예수님이 일곱 번씩 일흔 번도 이 용서를 하라라고 말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9절을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 그 22절에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하라고 한 말씀을 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말씀을 보고 22절을 생각하셔야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일곱 번씩 일흔 번도 하라고 한 이 말씀은 그렇다면 그들을 무조건 용서해 주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형제를 심판하지 않고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말도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는 첫 번째는 가서 그 사람과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그래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 악이 어찌 됨이냐 이러면서 이제 권고를 합니다.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군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모든 이스라엘이 한 몸으로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나아갔지만 그런데 그들에게 권고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의 말씀이죠. 15절 16절 형제가 죄를 범하면 그 사람을 상대해서 권고하고 그렇게 될 때 그 형제가 그것을 들으면 그를 얻고자 하며 만약에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증인들의 입을 통해서 확증시키고 그 죄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죠.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것이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땅에서도 매고 풀리는 이 말은 영혼의 구원과 심판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또한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영혼이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내 입에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는 쪽보다는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는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합심하여서 베냐민 자손들에게 나아간 이것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악을 제거하기 전에 먼저 권면하고 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죄를 졌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죄악의 일이 일어났다면 우리는 모두가 합심해서 뭘 하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해서 그 악이 제거되도록 주님 앞에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의 마음 안에서 그 영혼에게 찾아가서 권고하고 그를 돌이키도록 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일을 했을 때 뒤에서 씹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그러한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뜻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구원이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도 마찬가지로 구원을 주시기 위하며 그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우리가 그 사랑을 입고 그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얻은 자라면 우리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로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라 이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구하면 내가 들은다고 말한 것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하신 이것은 결국은 너희는 하나가 되어져서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하나가 되어지는 이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난 말이에요. 그 빌립보서 2장의 1절로부터 쭉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용서하신 마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를 들이신 마음, 너희는 서로 돌아보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처음 1절에 하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을 때 권면할 것을 말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연합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랑을 아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하는 권면도 또 위로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은혜를 품은 자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일곱 번씩 일흔 번을 하라는 거는 그냥
몇 번을 용서하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로서 그리고 형제를 권고하고 그를 구원해내는 그러한 자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벌써 나아갈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들을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율법을 가진 마음으로 나아갔어요. 율법으로 정죄하고 그들을 대적하고 진멸하기 위해서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무기들을 다 가지고 나아갔으니까. 무기든 자들이 가서 그들에게 나아가니 베냐민들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네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쪽이 아니라 그들도 또한 무기든 자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그들을 대적하더라 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드러내신 것은 그들 안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죄악을 드러내고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이건 베냐민 자손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그와 같이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가 없이 악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를 않고 무기부터 먼저 챙기고 그리고 그들이 베냐민 자손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자기네 방법대로, 자기의 의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이것이 우리가 행하게 있는 율법의 행위라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 시대에 살고 있고 우리는 복음 안에 있고 율법과는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은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율법을 가지고 나 자신도 정죄하고 판단하고 형제도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생명으로 살아 일어나고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고 다른 영혼들도 회개케 하는 일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위로와 번명과 사랑과 은혜로 다가올 때 우리는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질 겁니다. 또한 다른 영혼도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질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정죄로 나아가면 회개하기보다는 감추려고 합니다. 회개하기보다는 대적하려고 합니다. 우리 스스로부터가 그래요. 죄의식이 느껴지면 어떻게 되어져요? 교회 안 나오고 싶어져요. 기도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내 죄의식 때문에 두려워서 못 나가요. 그래서 내 스스로 그것을 피해서 숨지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는 여호와의 낯빛을 피하여서 숨었어요. 그리고 한 말이 주여 나는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가 죄를 짓고 나서 한 것이 내 뼈 중에 뼈, 내 살 중에 살이여라고 말한 그 하와를 하나님이 나에게 준 저 여자가 이것을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내 범죄는 바로 저 사람 때문이다. 결국은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기 위해서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는 율법의 눈으로 이 악을 제거하겠다는 그 생각만 했지 그들이 여호와를 바로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네들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함부로 행하고 있는 이러한 자기들의 죄악은 생각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하느냐. 자,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 우리 찾아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6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그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말씀이 왜 나왔어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 베냐민이 무기를 들고 찾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적해서 일어납니다. 그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더라는 것을 기록했고 있습니다.
베냐민 자손들이 그의 형제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할 때 무엇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툼은 결국은 내 안에 내 마음, 내 생각, 내 고집됨, 내가 뭔가를 안다고 하는 문제예요. 욥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친구들은 와서 욥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결국은 욥과 그 친구들은 계속해서 어떤 말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서로 자기 얘기를 해서 주고받고 주고받고 계속 언쟁이 일어나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 도대체 너희가 뭘 할 수 있느냐, 이거 할 수 있냐, 저거 할 수 있냐,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판단하시는 이,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시는 이, 계획하신 대로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고 판단하실 분도 여호와뿐이신데 어찌 너희가 이 말 저 말로 언쟁하고 판단하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그때 욥의 고백이 무지한 말로 여호와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베냐민의 일을 통해서 그 죄악을 드러내서 이스라엘이 다 회개하기를 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세워졌고 저기 세워졌고 무슨 교회 이름 무슨 교회 이름으로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인 전 인류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인 것처럼 지파는 각각이지만, 그렇다면 각 교회가 죄악 가운데 있고 악을 행하고 있고 음행을 행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 교회들이 변질되고 더러워진 이 모습을 모든 교회가 함께 통곡하고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께서 들으신다 그랬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기 때문에 교회가 타락돼 있고 범죄되어 있고 음행하고 있고 뭔가 잘못되어 있다라고 안다면, 우리는 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이와 같이 무너지고 더럽혀진 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정말 그렇게 주의 마음으로,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심령으로 구한다면 그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베냐민 자손을 향해서 나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의 범죄함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이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주님이 애통하실지 내 마음에 정말 애통해야 하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떨어진 나가는 것을 정말 얼마나 아파하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각 교회마다 영혼 하나가 죽어져 나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는 이 부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죄를 짓는 것인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뎌져 있어요. 한 영혼이 실족해 나가는 것이 무뎌져 있어요. 한 영혼이 죄를 짓는 것이 무뎌져 있어요. 내가 그 이 악을 행하는 걸 오히려 옳다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옳다고 말해서 같이 다 똑같아져요. 점점 그것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교회는 없어지고 오히려 그것이 타협되어져서 같은 모양을 가진 교회로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너무나 슬픈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한 마음으로 모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단을 향해서는 매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하늘이 열릴 수 있게끔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하나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전 이스라엘을 보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지금 참고 계십니다. 이 시대는 지금 참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참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애통하며 부르짖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품는 자를 찾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삶을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을 왜 세우셨어요?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말하기 위해서.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세웠어요.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예수님 열심히 믿는 분 중에 많습니다. 정말 주여 나를 써주소서 주여 나를 보내소서 하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하신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가? 예수님의 심장이 어떠한 심장인가? 이 마음과 이 심장을 가진 자는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 될 수가 없어요. 내 의를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그 심정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와의 싸움이 일어나는 그 접전을 보고 이제 저들이 같은 족속이 싸우고 있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벌써 율법의 무기를 들고 나아가서 대적하려고 하니 베냐민도 오히려 자기 형제라고 그 불량배들을 감싸고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준다면 대적하기보다는 함께 회개하는 자가 되겠다. 우리가 먼저 회개하면서 그에게 그 죄악을 갚고 우리가 회개합시다. 돌이킵시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갑시다. 십자가로 모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으니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외친다면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와서 그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그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는 거기서부터 돌이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냐민 어떻게 했어요? 싸우고자 나왔어요. 대적하고자 하는 이스라엘도 율법을 가지고 육체의 생각으로 나아갔고 베냐민도 똑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니까 말로만 여호와라고 하니까 그들도 또한 대적하고자 나왔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들을 심판에 이른 것을 알고도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면서 두둔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17절의 말씀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영의 생각은 영의 일을 한다 그랬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결국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예법을 따라서 나아가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결국은 사망에 이르는 일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베냐민 자손이나 똑같이 하더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들이 똑같이 육체 생각을 한 거죠. 어떻게 했어요? 군사들을 세운 거예요. 15절에서 16절 기록된 것처럼 이 베냐민 자손들은 칼을 빼는 자가 아주 능한 2만 6천 명이나 있었고 또한 왼손잡이지만 물매로 돌을 던지는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래요. 아주 그냥 명중하는 능력이 있는 자라는 얘기죠. 이 베냐민이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군사를 이끌고 나온 것 이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교만입니다. 무슨 교만? 영적인 교만. 내가 예수 믿고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특별히 어떤 성령의 은사들이 있던 사람들 성령의 은혜가 있어서 어떻다고 하는 사람들 영적 교만 장난 아니에요. 우리 굉장히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 교만은 다툼을 일으켜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다툼이 일어나요? 서로 옳다 내가 옳다 그런 다툼이 일어나죠. 그 다툼을 일으키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잠언서 13장 10절 말씀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권면을 듣는 자에겐 지혜가 있느니라. 교만한 자는 다툼이 일어나고 지혜가 있는 자에겐 그 권면하는 것을 듣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귀는 늘 열려있는 자가 돼야 돼요. 자, 어떤 자들이 그와 같이 열려있을까요? 겸손한 자는 늘 열려있습니다. 아무리
은사가 뛰어나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내가 늘 겸손하게 낮아진 자는 그 모든 주신 은사나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자기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엎드리고 누가 어떤 말을 할 때도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엇인지 내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 구약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그러한 것들은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앞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냐, 뭔가 좀 안다고 생각해서 욥의 새 친구처럼 그에게 가서 언변을 하고 언쟁을 일으키는 자이냐, 아니면 정지하고 판단하면서 나는 뭔가 믿음의 생활을 잘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이냐, 영적인 교만으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심령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안다는 걸로, 뭔가 능력 있다는 걸로 오히려 영혼들의 부족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들을 오히려 실족시키는 자가 되어져 있는 건 아닌가. 이 교만, 우리 안에 근본 사단의 그 마음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지고자 한 교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있습니다. 믿는다고, 뭘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만해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시고 엎드려야 되는 것,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절대 겸손해야 합니다. 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안다고 판단할 것도 없고 정죄하면 더더군다나 안 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은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주님의 마음은 그 영혼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일곱 번씩 일흔 번도 하라 하신 말씀을 하셨다는 걸 우리가 아시고, 나도 우리를 참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참고 영혼을 건져내는 그러한 심령, 그 회개 역사가 나부터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부터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만큼 율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는지, 내가 얼마만큼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죄를 졌는지, 이 십자가에 죽지 못한 내 모습을 회개하고, 또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있고 이렇게 영혼들이 방황하고 정말 십자가의 은혜와 그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한 이 교회의 모습에 우린 정말 이 땅에서 매고 여는 기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작은 사람일지라도, 두세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 악을 대적하고자 일어났던 것처럼 율법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과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져서 악을 대적하고 물리쳐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나에서부터 가정으로, 교회로, 사회로 퍼져나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이것은 성령이 와서 은사를 나타내고 뭐 나가서 뭐 외치라 이런 걸로 받아들이시기보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가 버려야 될 거, 제거해야 될 거 회개부터 하게 하시고 죄사함을 얻고 나아가서 이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전하는 자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도 회개하게 하고 그들도 돌이키게 하고, 그 일을 이루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나아가서 말하고 그래서 그날에 3천명, 5천명씩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 그랬어요. 증인의 역사는 나아가서 회개를 일으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십자가로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 이 일이 이 하우스 오브 지저스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미츠바에 모여서 저들이 결정을 하고 베냐민 자손을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함께 일어나고 그것을 위해서 제비를 뽑고 10의 일에 군사들을 일으킵니다. 이 말씀이 겉으로 볼 때는 군사를 일으켜서 대적하는 것이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10의 일로 예수님이 드려지셨고 우리 주 예수님이 그 10의 일로 드려지심으로 우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를 제어할 능력을 받은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을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그 마음, 겸손의 마음, 자기를 죽기까지 낮아져서 오직 영원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은 바로 이 구원이 내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세워지고 거기서 내 가정, 더 나아가선 내가 몸담은 교회의 무리 속에서 또 이웃에게, 내 나라에, 온 열방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온 천하에 아르바 땅끝까지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을,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죄악을 준 사단이요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은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나아가서 회개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한 마음으로 무너진 교회를 위해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이 제거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모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날마다 겸손히 주님을 따라 나아갈 때 내가 무엇을 안다, 어떤 은사를 얻었다, 교만에 치는 자가 아니라 엎드려 회개하며 겸손하게 주님만 높일 수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은 참으로 지혜를 주기에 지혜롭게 권면할 수 있겠으나 교만은 다툼을 일으키고 자기를 자랑하오니 아버지와 결단코 우리 믿는 모든 자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고 그 구원의 역사만이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